돼지 불고기 절반에 해님이가 먹습니다. 아, 좋아. 먹겠습니다. 와. 와, 깻잎 세 장 깔았어. 와, 꽃잎처럼 깔았어. 어머, 야, 그 정도면? 태우젓이 있어서. 태우젓이 있어서 좋겠다. 돼지고기니까 또. 아, 딱 잡아주겠다. 와. 아우. 배고프 주는가 좀 특이하네. 탄 냄새가 나서 더 맛있어요. 연탄향이 확실합니다. 어, 연탄이 확실하다. 코에서 연탄향이 후. 아, 진짜로요?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남는 게 깻잎보다는 상추가 날 텐데 마늘 좀 넣고 생마늘. 아, 생마늘. 촬영할 때 그 주인공 여자 남자 배우들이 러브 씬이 있다 그러면 촬영하기 전에 이제 양치질하고 네. 가글도 하고. 맞아. 예?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혹시 뭐 일이 스케줄이 있으면은 양치해라. 안유수 오돌 갈비 입 짧은 하야님이가 시식을 합니다. 로그인!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오돌 갈비. 오, 몇 개 넣어? 오, 너무 좋아. 아, 맛있겠다. 그걸 이렇게 싸가지고. 야, 진짜. 와, 저게 들어가요? 들어가요. 와, 갑니다. 우와. 자, 같이 가요. 자, 들어가요. 와. 와. 오. 이 오돌오돌 그 씹히는 맛이 고기의 그 육즙과 같이 이렇게 씹히는 맛이 너무 괜찮고요. 아, 저 맛있네. 좀 고기만 한번 먹어보시죠. 고기를 카레가루를 찍어서 한번. 맛있지. 왜 이렇게 크지, 고기가? 와. 입안에서 막 축제가 열리죠? 오동오동 해가지고. 자기만 알 수 있는 축제가 열리죠, 입안에서. 먹방 로그인! 잘 먹겠습니다. 일단 밥 바로 쌈 들어가네. 아, 밥 살짝. 바로 쌈으로 가? 고기랑 아까 버섯이 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고기가 주물럭이야. 야, 한 쌈에 고기 3개 넣으면 싸움 나는데? 고기 3개 넣으면 바로 차단이죠. 아니, 아까 그리고 고기 3개 넣는 걸 차단시켜. 그러게. 아까 칼국수 몇 그릇 드셨지? 7 그릇. 어지러 지나시죠. 진짜 어지러워. 와. 와. 아, 진짜 맛있다. 기가 막히다. 고기 어떻게 한 번 했어? 오늘 특히 조합이 좋다. 와. 와. 오, 잘 먹네. 오, 나 그럼 차단인데 거의. 와, 너무 세게 먹었어. 와, 그냥 쌩으로. 팬님이가 간장 때문이야 삼겹살 절반을 먹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양념 묻힌 고기를 석쇠에 구우면 양념 때문에 다 타가지고 안에 제대로 익지도 않는데, 오, 저기는 그냥. 갑자기. 아, 뒤늦게 들어옵니다. 어, 순간 뒤늦게 들어와요. 어, 나래가 받아가네요. 어, 나래가 받아. 진짜 징그러워. 제가 좋아하는 갈치. 아, 그, 아. 갈치 속젓도 있어요. 갈치 속젓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고고고. 우와, 간장 냄새 이렇게 싹 난다. 아, 죽인다, 진짜. 간장이 약간 달짝지근하고 짭짤한 맛이 있으면 이 매콤함이 파절임하고 쫙 어울리는 거 같아요. 아, 고센. 어, 너무 향긋하겠다. 아우. 자, 우리 한님에는 계속해서 로그인!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니면? 어, 맛있게 먹어. 어, 쌈 들어가네, 쌈사랑. 네, 그게 얼마 쫄깃하겠어요. 오, 파절임도 넣어야죠, 파절임. 야, 흑돼지 냉장 맛있겠다. 와, 이게 들어갑니다. 어, 그럼 고기 많이 먹으면 되겠는데? 어우, 얼마나 맛있지. 아, 찌개. 아우. 아, 그 정도로 부들부들 쩔 정도라고? 너무 맛있죠, 찌개. 오, 김치찌개 제대로네요. 아까 냄새 맡아보니까 제대로. 아우, 또 고기도 흑돼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고기가 얇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솔직히 좀 냄새도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그렇지, 껍데기가 쌈 싸지 말고 그거 예. 껍데기 진짜 좋아. 아하. 야, 저 고기 하나 먹고. 저 보기 힘들지, 문세윤은. 와. 어, 스윙스 많이 힘들어합니다, 스윙스. 된장찌개였으면 조금 그래 덜했을 텐데. 제가 제일 최애하는 김치찌개 같이 있기 때문에. 그치. 여러분이 꿈꿨던 갈치 속젓 갈비는 한님이가 절반을 먹습니다. 한님이의 먹방 로그인! 강냉이. 아, 너무 궁금해. 저거 진짜 궁금해. 아, 저도 궁금해요. 처음 먹어봐. 한님이도 처음 먹어보는 거잖아. 네, 처음 먹어봐요. 야, 이거 궁금해요. 자, 우리 먹존으로 이동하네요. 먹존으로 퓨어 헤리 이동합니다. 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무조건 한번 얘기해요. 고기 한번 싸먹어. 일단 한번 바꿔서 듣자. 두 번째.
아, 맛있겠다. 아오. 어때요? 어? 국물, 국물, 그렇지. 아, 맛있을 것 같아, 저거. 들어갔네. 아, 궁금해, 무슨 맛이 국물 맛이. 와, 고기, 와, 이거는 깊은 맛이 날 거야. 깊어도 깊어도 이런 깊은 맛이 없는데요? 깊은 맛이 진짜 맛있어. 아니, 아까 전 첫 라운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약간 간을 닭발로 해서 그래. 깊어요, 맛이. 갈치조림하고 매콤한 갈비찜하고 약간 섞어놓은 듯한 맛이. 아~ 한숨 쉬세요. 쉽다. 아는 맛이 무섭다고. 아~ 그러면 현님이가 여러분이 원했던 수원 왕갈비 절반을 감사합니다. 먹게 됩니다. 먹방 로그인. 오, 들어가네. 오, 아유, 바로 뜯어요. 부드러워요? 야들야들해요. 야들야들. 아니 뭐야? 아, 진짜 올립니다. 올립니다. 아, 쉽겠다. 아, 최고다, 최고. 밥에. 저거 먹고 이제 된장국. 아~ 된장찌개 그냥. 먹방 로그인.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게 드세요. 와, 맛있겠는데. 배 아픈 것 같아. 아연 씨 괜찮죠? 네. 예, 예, 지금 뭐. 오늘 감자전 하나로 지금 버티고 계세요. 우리 전체를 전제품도 아니고 감자 하나로. 감자전, 감자. 보릿고개 이겨내야 돼요. 보릿고개 이겨냅시다. 일단 밥을 좀 얹고요. 고기를. 아, 맛있겠다. 오우, 야, 야. 오우. 많이 얹었어요. 감싸주고. 오우. 야, 깔끔하게 들어가네.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어때요? 좀 고기가 쫀득함을 넘어서 약간 꼬득꼬득해요. 꼬득? 약간 달달하면서도 약간 매콤해가지고 침샘 약간 자극하는 딱한 맛. 고기 좀 더 먹고요. 한 번 더. 기술을. 속였다. 자, 맛있게 우리 현님 씨는 절반의 양을 드시면 되고요. 먹방 로그인. 잘 먹겠습니다. 야, 세 개 저렇게 먹었냐? 일단 사장님인데 저거. 내가 저걸 저렇게 먹고 싶어. 저는 가족끼리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오, 장어 삼촌 샀네. 그냥 뭐 오리지널로. 부드러워요? 왜 우냐는? 껍질은 쫄깃하고 살은 통통한데요. 이 위에 있는 이 뿌리 약간 이런 게 되게 고소한 게 느껴져서. 아, 산삼이. 오늘 김김 어떻게 안 짜? 보아씨가 빨리 김김이라고 김김이라고. 아까 범위가 간간간 그렇죠. 김김. 맛있겠다. 찍어 먹어요. 그렇죠. 와, 진짜 올리네. 우와. 그냥 산과 물을 다 먹는 거예요. 와. 진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네. 우와. 아, 이제. 아, 왜요? 저희 부담스러우세요? 저희의 침샘은 해치네요. 예. 자, 절반을 먹습니다. 먹방 로그인. 잘 먹겠습니다. 만나게 드세요. 네. 김치. 아, 묵은지. 묵은지를. 아, 디스 이즈 관자놀인가요? 아, 반자인가요? 관자. 관자놀이. 제일 중요한 차돌. 역시, 역시. 미사만 먹. 이사만 먹. 순두부도 궁금하다. 아, 순두부 호흡 좋을 것 같아요. 아, 호흡 좋을 것 같아. 호흡 좋지, 저거. 약간 먹방 로그인. 잘 먹겠습니다. 와, 이 많다. 와. 저거는 무조건 부드럽다. 부드러워요? 식감은 돼지갈비 부위 같은데요. 맛은 돼지갈비 찜 같아요. 오. 식감이 부드러워서 뜯어먹기가 좋네요. 자, 매규 매규 뜯어먹어주시고요. 쪽갈비 득템 먹방 로그인. 배고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야, 맛있게 드세요. 아, 저 장갑 껴줘야 돼. 목장갑 위에 비닐 껴줘야 돼요. 오, 살 많이 붙어있네. 나는 나 혼자 약간 좀 따르기 같는 것 같아. 맛있겠다.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맛있겠다. 밥이랑 같이. 요거는 좀 간간하네요. 불맛 나요? 숯불향이 일단 확 들어오고요. 아, 숯불향이 나네. 숯불향. 이게 되게 탱탱하네요. 쫄깃하고 넘어서 약간 탱글탱글해가지고 약간 씻고 즐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 다 있고. 저 마카로니 먹어주세요. 네? 이런 요청사항 처음이에요. 나도 저거 좋아하고. 많이요? 저걸 좋아. 마카로니 저렇게 먹어? 밥처럼 먹네. 밥처럼. 한님 씨가 절반을 먹게 됩니다. 먹방 로그인. 잘 먹겠습니다. 제재반복 모든 동착. 와, 이 곱 보세요, 곱. 이게 장난 아니야? 곱 장난 아니야? 와, 곱창 곱이. 아, 소리 봐. 와, 뭐야, 소리가 뭐예요?
어머 세상에 많이 찢기지도 않네요. 어머 세상에를 좀 쓰세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와, 아 진짜. 몰라 많이 찢어서. 시간하면요. 대창? 대창에다가 대창 한번. 대창 한번. 대창 한다고? 자 대창 렛츠고. 와 대창 이. 와 보이십니까? 어우 맛있다. 오기만 해. 소세지 같아. 아, 괴로워. 그릴째 통째로 먹고 싶어요. 와. 원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원래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저런 확실을 보인다고. 아, 이게 뭔가? 본인 좋아하는 음식하고 제 체질이 달라. 해님 씨 마음껏 즐기시고요. 여러분께는 짧은 해님 씨가 식사를 지금 부들부들 떱니다. 저거 좋아한다. 먹방 로빈. 잘 먹겠습니다. 누나, 이게 장이 몇 개 있어요? 여기 특제 장이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카레가 있고. 카레까지 가네. 저기 죄송한데 두 분 이렇게 있으면 3차 오신 것 같으니까 내찌개만 이게 다 들어. 자 갑니다. 와 무슨 솜사탕 없어지게 이렇게 쑥스러워. 쑥스러워. 차돌이 약간 느끼할 수 있잖아요. 오, 근데 그게 파향이 확 잡아주니까. 맛있겠다 진짜. 저기 형님이 거기 묵은지 된장 볶은 거 있잖아요. 그거 나도 진짜 좋아해. 그렇죠 그거. 그거 맛있게 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 지역서에 있는. 그렇죠. 예전이 어머니. 아 그렇지. 천살 보내주세요. 그런 멤버 있으면 좋아. 하긴 치고. 와. 짠이 너무 맛있었고 된장 소화자기 묵은지. 진짜 너무 먹고 싶다.